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저 남들과 잘 지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저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거나 순응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 격언에 A no uttered from deepest conviction is better than a yes uttered to avoid trouble 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신을 갖고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A no uttered from deepest conviction is better than a yes uttered to avoid trouble. 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항의할 건 당당히 항의하고 문제를 좀 시끄럽게 만들더라도 너무 무례하게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영어 표현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요. 그리고 라디오에 나오는 방송 콘텐츠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 열려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은 아침 6시부터 6시 반에 진행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뜨거운 영어 시작해 볼게요. 말더듬은 언어장애 일종으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이런 장애를 숨기기보단 오히려 드러내놓고 사회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말더듬은 이 서양에서도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더듬이 언어장애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만화영화 중에 여러분도 혹시 루니튠즈 아세요? 루니튠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폴키피그 캐릭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1991년부터는 아예 말더듬에 대한 어린이 교육용으로 캐릭터가 좀 바뀌기 시작했고요. 워너브라더스사에서는 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말더듬이 언어장애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자, 말더듬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stuttering이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stuttering. 그냥 동사로는 뭐 stutter이라고 해도 되고요. stuttering 하면 말 더듬는, 말 더듬, 이런 명사가 되겠죠. 의학 용어로도 있어요. dysphemia라고도 하는데 dysphemia 같은 경우에는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dysphemia, 그죠? 전문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뭐 외울 것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dysphemia.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은 stutterer이라고 해요. stutterer. 자, 그럼 stutterer 가지고 오늘 예문을 만나볼게요. Example number one. 그는 잔뜩 겁을 먹은 나머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He was so afraid and he began to stutter. He was so afraid and he began to stutter. 자, example number two. 나는 당황하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다. I tend to stutter when I get embarrassed. I tend to stutter when I get embarrassed. Example number three.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땐 말을 더듬는 것은 보통 있는 현상이다. Stuttering is common among young children when they're learning to speak. Stuttering is common among young children when they're learning to speak. 네. common 하면 일반적인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example number 4. 준비된 문장 없이는 말을 더듬는 바보가 된다. It's about being a stuttering idiot without prepared text. It's about being a stuttering idiot without prepared text.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말 더듬 하면
명사로 stuttering.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동사로 사용하시려면요. stutter, he stuttered, 뭐 she stuttered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문용어로는 dysphemia라는 말이 있었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내시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내, 가격비도 차내.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진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cafejeje.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 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 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날그날 라디오 방송에 나온 텍스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복습도 잘 되고요. 그리고 그냥 리스닝만으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 되겠죠. facebook.com/차잉글리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새로운 강연, 테드 만나볼게요. 자, 오늘 강연자 이름은요, 맥 제이고요. Why 30 is not the new 20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특히 강연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20, 30대 분들께 꽤나 권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20, 30대에게 특히 조금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닐까 싶은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이번 한 주 동안 이 강연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볼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 pay attention 해주시고요. 맥 제이라는 이 여성분이 왜 30대는 새로운 20대가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총 강연은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꽤 길어요. 근데 20대와 30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0대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forever young이라고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시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반드시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바꾸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20대다. 20대에 시작한 커리어 경력 10년이 앞으로의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보통 30세 이전에 만난 파트너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혹은 이혼하면서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30대는 결코 흘러가는 대로 다가오는 새로운 20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강연,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커리어 자신의 이제 경력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약 한 1분 정도 맥 제이의 강연 듣고 오시죠. When I was in my 20s, I saw my very first psychotherapy client. I was a PhD student in clinical psychology at Berkeley. She was a 26-year-old woman named Alex. Now, Alex walked into her first session wearing jeans and a big slouchy top, and she dropped onto the couch in my office and kicked off her flats and told me she was there to talk about guy problems.
Now, when I heard this, I was so relieved. My classmate got an arsonist for her first client. And I got a 20-something who wanted to talk about boys. This, I thought I could handle. 네, 지금까지 맥 제이의 Why 30 is not the new 20. 왜 30대는 새로운 20대가 아닌가 강연을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서론이죠. 자기가 이제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심리치료 박사 과정을 밟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소개 그리고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풀이를 해드릴게요. When I was in my 20s, 제가 20대였을 때, I saw my very first psychotherapy client. 처음으로 심리치료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When I was in my 20s, I saw my very first psychotherapy client. 네. Psychotherapy는 뭐 심리치료라는 거고요. Client는 환자나 고객을 뜻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제 patients라는 말을 안 쓴 게, 그러니까 환자라는 말을 안 쓴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병원의 개념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상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client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Psychotherapy client. 그죠? I was a PhD student in clinical psychology at Berkeley. 저는 그 당시 버클리대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 과정 중이었어요. She was, 그러니까 여기서 she라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죠. She was a 26-year-old woman named Alex. 저의 첫 상대는 26살의 알렉스라는 여자였습니다. Now Alex walked into my first session wearing jeans and a big slouch top. 상담 첫날 알렉스는 청바지에 좀 껄렁해 보이는 상의를 입고 나타났어요. 네. 아, 저 여기서 이제 session이 나왔잖아요. My first session, 뭐 second session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그 과정입니다. session이라는 게 수업.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first session, second session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강연에서는 지금 상담하는 sessio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치료의 개념이긴 하긴 하지만 그냥 session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시간 뭐 또는 50분 정도 한 세션당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wearing jeans and big slouch top. 청바지에 slouch top을 입고 나타났어요. 자, slouch 같이 읽어볼게요. slouch. slouch라고 하면 단정하지 못한 또는 게으른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nd she dropped onto the couch in my office and kicked off her flat. 제 사무실 소파 위로 그냥 푹 앉더니 아무렇게나 신발을 벗어 던지며 and told me she was there to talk about guy problems. 남자 문제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라고 돼 있죠. 네, 이 문장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ow Alex walked into her first session wearing jeans and big slouch top and she dropped onto the couch in my office. And kicked off her flat. And told me she was there to talk about guy problems.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Now, when I heard this, I was so relieved.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안심했어요. 자, I was relieved. 이거 중요해요. Relieve. Relieve. 라고 하면 안심되다, 편안해지다 라는 거죠. 왜? My classmate got an arsonist for her first client. 제 친구는, 제 동기는 첫 의뢰인으로 방화범을 만났거든요.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웃는 거죠. My classmate got an arsonist for her first client. And I got a 20-something who wanted to talk about boys. 그런데 저의 첫 상대는 그냥 남자 얘기나 하려고 온 20대 풋내기였어요. This I thought I could handle. 그래서 저는 아 요거 쉽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거기서 이제 끝나죠. 이 마지막 문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classmate부터. My classmate
got an arsonist for her first client. And I got a 20-something who wanted to talk about boys. This I thought I could handle. 네.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테드 강연 들어보면 잘 핸들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예. 그냥 20대 한 여성이 심리치료 상담소에 가서 남자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제 고민거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얘기 들으면 풋내기 의사들은 아 요거 이제 그냥 상담만 좀 잘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서론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 psychotherapy client. psychotherapy는 심리치료고요. client. client은 뭐 잘 아시죠? 고객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담 치료하는 환자, 예, 환자일 수도 있어요. drop onto the couch. 소파에 뭐 아무렇게나 푹 눌러앉다. drop onto the couch. 아, 요거 빼먹었네요. slouch. 그죠? slouch top 하면 껄렁해 보이는 상의를 입고 왔다. 그러니까 단정치 못한, 게으른 이런 뜻이 있어. slouch. relieved. 안심하다. 편안해지다. arsonist, 방화범, handle, 감당하다, 다루다. 네, 요 단어들만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맥제이의 이 첫 번째 강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When I was in my 20s, I saw my very first psychotherapy client. I was a PhD student in clinical psychology at Berkeley. She was a 26-year-old woman named Alex. Now, Alex walked into her first session wearing jeans and a big slouchy top, and she dropped onto the couch in my office and kicked off her flats and told me she was there to talk about guy problems. Now, when I heard this, I was so relieved. My classmate got an arsonist for her first client, and I got a 20-something who wanted to talk about boys. This, I thought I could handle. 네,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열려있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궁금한 영어 표현 또 듣고 싶은 팝송 남겨주세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 자, 오늘 퀴즈 문제 나갑니다. 안심하다, 편안해지다는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정답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great day! 국민 라디오